예부터 인근 마을인 하가와 더불어 더럭이라 불리웠던 애월읍 상가리. 동동, 서동, 원동 등 세 개의 자연 마을로 구성된 상가리는 특이하게 목화가 재배되던 중산간 마을이다. 4.3 당시 300여 가구로 인근 마을 중 비교적 마을 규모가 컸던 상가리. 조용했던 상가리도 4.3의 회오리를 피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다른 마을과 다르게 집단 학살이 없어 떼죽음은 피할 수는 있었기에 제주도의회 신고 피해자 수가 35명에 머문다. 4.3 전까지만 해도 조, 보리, 감자 농사를 짓던 애월읍 상가리. 중산간 마을답게 조용하고 소박한 마을이었다. 아, 옛날도 상가리인데 상더럭 가더럭 더럭이인 걸 알아요. 아, 더럭. 네. 네. 그때 그 몇 가구 정도가 있었습니까? 몇 가구? 네. 아이 지금이나 그때나 일반이들 지금도 한 그때 뭐 지금이나 그때나 일반. 아, 몇 가구 정도 한? 300, 예, 300이 붙었대. 농산 조, 콩, 응, 겨울 농산 보리, 또 여름 농산 모멀, 한뒤, 예, 감자 식구곡, 맨내갈곡 그거지. 4.3이 발발하면서부터 상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산사람들의 백지날인 강요가 시작됐다. 밤이면 산에서 내려와 마을 주민들을 닥달했고 아침이면 거리는 온통 밤새 뿌려놓은 비라로 가득했다. 밤이 잠시니까 그 뭐 어떤 사람이 뭐 밤중에 와가지고 계시냐고 해서 아, 여기 있다고 하니까 아, 도장이냐고 그러고는 뭔 도장이냐고 하니까 아 도장만 내놓으라고 아, 도장 없다고 아직은 그래 나가보더고 그래서 주말날 저기 거리에 나온 거면은 뭐 종첩주가지 뭐 바람에 펄펄 날려 아 이게 뭔가 그걸 뭐 비라라고 비라라고 그러고는 나 그 주변 보도 안 오고 심지어 그저 그 붉은기 노래도 가르쳐줬고 무슨 노래요? 붉은기 노래 붉은기 노래? 어.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붉은 깃발은 이런 노래 있잖아요 어? 붉은 깃발을 날렸네 뭐 이런 하다가 오래니까 기억나요 그 붉은 깃발 노래가 있었다니까요 그게 주로 그 산에서 온 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소수적으로 집단시켜서 그걸 공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가 그쪽에 지금 기억하는 거는 우리는 이제 그 학교 그때 그 애월 중학교가 그 삼삼제 3년 3년이 아니라 4년제 그 저 이 공립 농업 중학교라거든 그래요 그 당시에 어떤 루트를 통해 왔는지 모르지만은 이 산 쪽에서 와서 삐랄 붙여서 삐랄 주거든 이렇게 지금 그 삐랄을 붙이고 다녔다니까 삐랄을 이 삐랄을 붙여 이 정보가 어떻게든 애월치로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 학년 조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중간에 그 고통받아놓은 이런 예가 있는데 당시에 그 우리 부락 그 상황으로 볼 때는 문제는 여기 뭐 이 조직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심지어 그 양쪽에 양쪽 사람들이 이렇게 이쪽 저쪽 모양으로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그 참 본의 아니게 알게 모르게 이런 거 밀고도 되고 손가락도 이런 데서 막 희생됐지 않나 지금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무장대에 닭달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경찰들의 횡포도 심했다. 상가 사람들은 살기 위해 대부분 동산이나 대나무밭에 몸을 숨겼다. 숨었다는 것은 보면은 여기 경찰에 올라오라 저 한 말이 들어지면은 누가 돌아가면 전부 돌아가거나 저 동산이강 도낭 아래 숨어버리거든 숨었다가 또 날이 갔다 하면 또 들어오고 지역밖에다 밖에서도 많이 뭐 밤에도 거기서 자고 거기다 밤에 네. 아 밤에 늦면 아예 자고 낮에만 낮에만 해도 어디 어디가 숨었을까 어딘
일로 동카라만 가면 저 그 도낭 동산 있잖아요. 그 동산에 간 선왕 아래 간 거 봐요. 어디 점신당도 갔다 옵니다. 점신당도 가고 권지동산도 가고 거기다 떨어지는 게 가면 권지동산도 가고 올려동산 안 갔고 무사 올려동산까지도 가버려. 아이고 이렇게 따라간 선왕 아래 간 그 저 동산이 담보면은 그래서 영호랑 댕기는 걸 바래야죠. 바래야죠. 영 날아가는 거 닮으면 또 날아.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동네 분들도 많이 가시죠? 많이 도망갔죠. 동네 분들 전부 남자들은 전부 거리 없어서 우리 촌사람은 말이오 범도 무섭고 곰도 무섭다라고 산도 무섭고 안도 무서웠단 말이오. 산에서 와가지고 이제 만약 폭주가 늘었다고 하면은 같이 제절에 와주질 않은 것은 고만짜가 이것들이 우리 부락만큼은 저기를 산에서 많이 지원해 준다 해가지고 반대로 그냥 무조건 들어가지고 밭갈소 식량 소주 마방 명라지면은 소에서 그냥 식량 어떻게 마짝 시끄러고 해서 마짝 저기들 털어가 버거든.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서는 어떤 정부 들어가지고 이불하게 폭주 들었다고 해서 트리를 막 올라오거든. 올라오면은 그냥 무조건 그냥 칠레 파정시면은 그냥 귀따지도 관심을 그냥 뒤로 폐마사 불고 마청당한 사람들이 많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이 촌사람들은 뭐냐면 온다고 보면은 아 심어 나가고 뭐 될까 보고 피신해서 굽을 나오고 이제 저기 마실 거지 뭐 어디 가서 굽고 이래 있지. 여기야 무조건 뭐 알로이 미치러 가자 이거 이리로 와야지. 이쪽에 이런 곳이나 숲속이나 대나무 가시나. 낮이면 경찰이, 밤이면 무장대의 닭다리 계속됐다. 주민들의 숨바꼭질이 계속되는 가운데 음력 9월 26일 결국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추수하던 마을 주민 4명이 토벌대에게 희생된 것이다. 이날 조우를 장만하던 양문원의 형님 양창규도 희생됐다. 저는 그때 당시 어리니까 잘 모르고 그 동네 형님이나 그 저 부모님들이 그 말에 의하면은 그 조를 전부 밭에서 비워가지고 조를 전부 그 따버리고 그 조대 이것을 그 저 밭들에 들어가는 통로가 없으니까 남이밭 잣길로 해가지고 그 짐으로 전해가지고 소를 끌고 가서 그 저 소 길마에 이제 그 실으려고 하는 도중에 저 나법 쪽으로 총을 쏘면서 군인들이 이제 진입하면서 총을 쏘니까 바로 그 저 보이는 듭니다. 그 유탄 소리도 나고 하니까 겁나가지고 바로 밑에 조비 있는 그 동네 아주머니가 조비고 있으니까 그래 부부가 이제 그래 그 밭들에 내려가서 담 가에 이제 가만히 이제 있는 도중에 군인들이 오라가지고 데려갔다고.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그 데려간 거를 그때 당시는 어디로 데려간 거를 몰랐죠. 근데 그 동네 분들이 얘기로는 이제 지금 이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글로 해가지고 저 용웅 쪽으로 그쪽으로 갔다고. 용웅 쪽으로? 예. 그 이튿날까지 안 오니까 예. 이제 그 거기서 그 저 이 하가 그 저 동남쪽에 그 소나무 밭 있어요. 예. 그쪽으로 이제 총소리가 났다고. 아. 딴 사람들은 이제 신음에 이제 그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예. 근데 우리 형님은 돌아오질 않으니까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예. 총소리 난 곳을 이제 동네 사람들이 전부 동원해가지고 예. 가서 찾다 보니까 가시던 분의 이제 그 저 가슴에 총 맞고 돌아가셨다고. 변대익의 당숙 변두찬도 농사일을 끝내고 돌아오다 변을 당했다.
저희 그 당숙은 농사일을 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저 총에 맞아가지고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그 늦 할아버지 그저 큰 할아버지 할아버지 예 그저 후가 이제는 아무도 없겠는데 배부렀다고요. 예. 결국 그저 그분은 그저 다리가 병신이라 나와가지고 병신인데 그 밭에 가가지고 이렇게 쫄뚝쫄뚝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대로 이제 그 당시에 그분들은 그 이제 뭐 어떻게 집단으로 해가지고 돌아간 분이 아니고 그냥 순수한 농민이었기 때문에 밭에 가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무차별하게 잡아다가 죽여버린 것입니다. 뭐 그분들이 무슨 어디 저 손가락질을 받아가지고 간 사람들은 아니었고 그분들은 그 당시에 그 진압군들이 지나가다가 사람이 보였기 때문에 무작정 잡아다가 죽여본 것입니다. 그 당시 뭐 일단 작전에 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반일하던 주민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변을 당한 이후 20여일 만에 또다시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인근 마을인 하가리의 육시우영 사건이 발생한 날이었다. 48년 음력 10월 13일 양창호와 양은하가 희생됐다. 겨울에 그 양창호연 한어른은 나의 한어른인데 우리 아버님보다 나리라도 집이 누웠다가 그 하가서 불이 펄건 괜하니까 이제는 우리 집에 오라가지고 우리 아버님 세대들이 형님이나 아예 저모냥한데 그냥 집이 가만히 놓고 꽤 저래 도망 달아야지 아래 불이 벌강 했다고 나면 쇠 말고 해가지고 이제 감자허연에 허리에 차고연 우리 집에 오란 형님 그릇더라 난 늙으니 이제 어디 밤이 어디 가는 건 얘네 그때 아무래도 그래 이젠 다만 그 타고 쇠 말 안에 이 거리로 나가서 저로 올라가는 그 남 도로가 있잖아 그뒤 나가니까 알로 올라가다가 잡혀 누니 가가지고 그때 죽고 은나도 도망가네 어디 둥글다네 질려서 잡혀 그때 죽었지 그때 잡히면 죽으나니 양창호와 양은하의 희생 이후 한 달간은 잠잠했다. 하지만 48년 음력 11월 11일 산사람에 의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 가족이었던 변유찬이 희생된 것이다. 올 한해 산놈들 막 석금대기 쓰고 해. 양지에 막 감태 쓰고 나가 직접 빠집 죽이 사방 안에 지난 홀목 아래 심어단 좀 마당 다 매매서 양 죽창으로 받고 방망이 양이 닮은 걸로 양 팡팡 두드립 대다 팡팡 두드리난 양 우리 집이 이제 큰아들이 66살 7살이지 가흐가 12살인데 아이고 할아버지 여가는 가흐가 양 지켜내 가난 아이고 골목 아래 지면 걸 우린 양 속에 온 사람이 없다 아이고 내 아버지 우린 저 먼지서 속에 오란 일이 있었다 이리 사람은 없었다 경건한 가흐를 내버려 두고 이제 막 하루방을 죽이고 할망도 도망치고 신우이 성제에 우리 저 우리 아지방이 양 승영이라서다 변봉남이 변봉남이 승영이 되났네 그때에 저 두모지서에 간 식단에 시해온 때우다 시해온 때인데 그 승영네 집이었네 양양 그렇게 양 그렇게 못 살게 굽니다 그렇게 못 살게 굽니다 뭐 이거 양 산놈들은 양 반이 일로 넘어가 먹이는 모집은 한 점 한 번 습격해야 한다. 공무원이라는 건 그때에 다 죽일 발로 둘러놨으게 다 죽일 발로 둘러난 공무원들 다 도망치고 양 잘난 놈들은 다 도망치고 오랜 신디 그때에 경연이 전 그 동이들 제일 날 그냥은 들어오란 양 부모냥으로 못하다이고 이놈은 승영놈이 이 승영아방이라고 승영아방 개놈이 없대 개놈이 연한 그날 저녁 새 집이 불붙이고 우리 집인 이거리 딱 불붙이고 화난 양 엄합대다 엄합대다 배설이 참 지금 막 몰라면서 저 엄마인데 이불을 안에 끼우면
그 군인들은 저래 산놈들 뭐란 가거니 이 집을 이 먹을 전체에 불을 안 끼우면 지름비한 왕 불붙잡을 게냐 그대로 하려나. 발발들 망냥 아진 할망들이 영냥 다 나오라네. 참 몸물질하단 불을 껴줍디다. 불을 입는 옷 다 들러가고 낮은데 미생 다 들러가고 양식 판찍 들어갑디다. 판찍 들어가고 원래 이불이 양 이불 같은 거 다 들어가고 양 생편이 끊어. 변유찬의 희생 이후 6일 후인 48년 음력 11월 17일 주민 6명이 외도지서 옆밭에서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양기현의 부친 양군욱도 이날 희생됐다. 보리 갈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그때 그 당시엔 이제 동짓들이라고 해가지고 하면은 이 초가 집을 일려고 해가지고 줄도 놓고 이제 그 집도 있는 사람은 또 집도 일고 그렇게 할 때입니다. 예, 이 절기상으로는 예 그렇게 할 때인데다가 그거 저 뭐 점이 그래서 댕김씨니까 그 당시에 이게 뭐 했나니까 여행 가버릴 때 넘은 게 그 심어 가버릴 때 넘은 내두지대에서 한 심어 가버릴 때 넘은 그런 얘기를 그렇대다. 하나 그러고 저는 경험 한 며칠 전에 있던 영에 나니까 뭐 이제 돌아갔죠 해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야 뭐 경에 뭐 저 신체 어떤 거 와가지고 이제 찾아가는 연락 그 아는 분이 연락 왔을때다 이제 경에 가지고 그거 간에 이제 신체를 그거 저 나도 이제 어려울고 못하니까 할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인들 가가지고 이제 그, 저, 최신들 찾아다가, 얜, 그, 저, 난받쳤 때 해가지고 모셔놓고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 장사를 기나는 걸 알아주는, 그건 알아주죠, 그건. 경은이가 그, 내도, 저, 내도인가 도고낸가, 그거 나도 확실히 그때 어릴 때니까 확실히 잘 모르고 다마는데, 경은이가 어느 그 밭대선가 해가지고, 이제 그, 저, 이제 그 희생돼가지고, 경은이 서른해가지고, 그, 저, 그 속으로 말로 해가지고, 그 운발해, 허여단, 이제, 이제 거덕이 났습니다 이제. 변대익의 부친 변두찬도 외도지서 옆밭에서 억울하게 희생됐다. 이제 11월 16일 날 봉제를 하고 있으니까 11월 17일 날 돌아가셨어요. 예. 예. 어떻게 해서? 그 외도에 그 여기서 그 데려가 가지고. 예. 17일날 그저 데려간 사람들이 여기 그저 여러 사람들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17 그때는 저는 가가지고 그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저희 고모님네 저희 어머니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그 시체를 찾아온 겁니다. 그때 저희 작은 아버지는 경찰관 시험을 보려고 여기 그저 지금 현재 그저 살아 있습니다만은 양동아씨라고 그분하고 아주 극친해 가지고 내일이면은 경찰 시험 보러 갔는데 가려고 했는데 오늘에 심어 가 가지고 그렇게 그 그날에 그 육지사들 막 그 뭐 특공된가 무슨 정비된가 막 온 때에 그 군인 차가 와네 이 설거리 세웠다 이게 설거리 세워신 뒤 그냥 어디 남의 배가 댕겨니라고 암신 안에 이 차에 오르면 가근에 막 저 뭐 그때 뭐 반장인가 무서운 안에 학은 집을 잘 쉬게 죽힌 헨 올르렌 헨 이제 학하게 올란 이제 강 학은 집을 받아 오라 그네 그저 예 회집 가보자는 집까지는 그냥 확 올라간 가는 그 어디 저 도군에 시가간 그냥 소식이어서 그래서 마시.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시체는 찾았습니까? 신체는 한 음력 한 4월 달 안에 찾아가려는 행간 찾아왔다. 막 그냥 한 5달 후에. 예. 외도지서 옆밭에서 희생된 상가 주민은 6명. 강현옥, 양군욱, 양상보, 변두찬, 강원식, 양치숙 등이 참혹하게 희생됐다.
우리 인가에도 친족간에도가 우리가 그때 그 친족들이 가가지고 거기가 그 영장을 문작문작 썰는 걸 파다가 시체 보다가 여기 장로하고 있어. 아. 그때 돌아가신 분 이름 기억납니까? 강현욱, 예. 양군옥, 예. 양상보, 예. 변두참, 예. 강원식인가?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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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양상보. 양상보. 예. 예. 우리가 그때 다 그 친족들이 우리 다 같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 불판 파가지고 그 무작무작 하고 갔다가 여기 와서 장 지났지. 도벌대의 횡포는 비단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산으로 울려보낼 가능성이 있다는 이왈에 소와 말도 총살시켰다. 강태화 할아버지의 말 70여 두도 그때 피해를 입었다. 그때의 말대니까 저 오름에 관해서 거두라 있는데 나는 불부자입니다. 이렇게 불부자라 거두지 못하고 해서 한 10여 짝은 거두고 남은 건 내버려 두나 상하가 특공대에서 간 요 우리 남자의 머리라는 데서 한 밭에서 한 열몇 개를 우리 상하가 특공대가 쏘아버렸고 산놈 준다고 또 검도구름 뒤라고 속일 지경인데 예, 그래서 한 40여 발을 그 장밭에 안성도 밭인데 안성도가 서태 끝나니 그 꽈이나강 주워주어 그때 무사하는 당신의 뭘 몇 닭 헐밭에서 쏘아버린 그 관이나 주저저 솔물 빌려고 한 말을 들어서 뭐 그 쏘았자 내가 그놈을 수 있으니 내버린 겁니다. 한 70여 두를 내가 그 서산 덕건에 뭐를 총살시켜버렸수다. 도벌대의 무차별 초토화 작전이 감행되던 48년 음력 10월 중순에 접어들자 애월면 일대에는 일제히 소개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상가에는 소개령이 내리지 않았다. 그 와중에 당시 꿀을 치던 강태수가 산사람에게 잡혀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우리 서출은 강태수라고 이 상가 이 전부 소개시킬 통이 정을 한 몇 도라미깡 벌리려 하거든 그 특공대 들어먹이면 이 상가는 소개를 안 받았수다. 그건 우리 서춘 형님이고 우리 아신 연락가단 쏘아불고 우리 서춘 형님은 산에서 산님이 심어간 걸 밤이 뛰어나노란 이제는 이 특공대형 경찰대형 그들 거리치라는 가단 노조를 앞에서 선발대로 가던 우리 서촌은 폭도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군인이 오면은 이 꿀 계란들이 갖다 주어 맞서 자기가 양봉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젠 어째서 그런 걸 알고 산 사람들이 와서 강태수 씨를 체포해 간 걸 알았어. 그래서 노루봉에서 만석보름에 포송 채운양 상가를 깨난 그 밤중에 온 거라 마서 오니까 불악에서는 애월 지세에 가라. 걘 지세가 지세에서는 한림 군부대에 가라. 이렇게 해서 간 것이 그 사람이 지로인으로 갔다가 전사당한 겁니다. 올해 79인 이기하의 남편 강태수는 결국 특공대원의 길 안내를 하던 중 놀이오름에서 희생됐다. 그때 이게 저 국군에서 막 우레 넣은 우리 하루뱅이 막 명망제 나서 국군에서 막 우레 넣은 국군에가 늘 같이 사람 같이 살다네 중대장형 투벌 가단 게 투벌 가단 그 담구망에 들 보여줬단 다락 맞춰보나 중대장도 돌아가고 우리 하루방도 돌아가고 저는 그디서 중대장형 과제 시건 우란에 묻어주고 합대다.
그날이 언제 봐? 그날은 언제 누군 모르겠는데. 제사는 언제? 제사는 언제? 제사는 8일 날. 2월 음력으로 2월 8일 날. 음력으로 2월 8일 날. 예. 그러면 이 돌아가신 건 2월 9일 날 돌아가신 거다. 9일 날 돌아갔자매도 저 노리오름 앞에서 죽은한. 아, 노리오름에서에. 예. 저 고지서 고지서 죽은 안에 주름에 썰전 가단 사람은 주름에 떨어진 한 아이 죽은. 아이 죽은에 그 사람이 오란 연락해 죽었잖아. 그때는 영 바깥에 나가도 못해서 그게 통행금지 해보난. 그 어른들이 신안에 참 흙지치는 채 허연해. 그때에 그쪽에 경허연 허난. 애월면일 때 더욱이 인근 마을인 나부배도 소계령이 내려졌지만 왜 상가에는 소계령이 내리지 않은 것일까? 마을 사람들의 추측은 다양했다. 소계를 안 하는 원인은 그때 갖다지고 멀리 내려 일개 중대가 갖다지고 나법을 갔던 모양이거든. 나법을 갔는데 장작을 해드러냈어요. 나법 가서 장작을 해드러내 안 해줬어. 안 해주고 이제 또 이제 상가 와서 나신지 운영하자 장작을 해달라고 나법 가니까니 안 해주니까니 상가선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날 보고 하길래 그러면 장작해준다고 한 시간 내로 장작을 해달라고 그때 하니까 한 시간 내로 갖다주고 그거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 시간을 줘달라고 세 시간 줄 것 같으면 내가 불하게 갖다주고 연락을 해서 호당 얼마씩 가져오라 내가 할 테니까 예, 하라고 하니까 세 시간을 주니까 하겠다고 해서 하니 내가 이제 불하게 연락을 전부 했지. 빨리 이제 두 시간 내로 갖다주고 한 집이 장작 한 달래 한 달래씩 빨리 안 가져올 것 같으면 불악을 소개하게 될 테니까니 살 테이면 빨리 가져오고 죽을 테이면 가만히 앉으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뭐 어휘로 갖다주고 차는 두 대를 갖다 세워놨단 말이야. 장작 쓰기를 두 대를 세워놓으니까 이제 어휘로 갖다가 두 시간에 갖다주고 장작을 씻었습니다. 씻으니까 참 그때 날 보고 덕지 덕덕 두들면서 잘한다고 청소를 잘한다고 이렇게 해 돌아가 이제는 돌아가서 시건 가서 간 그날 저녁이 보니까 면 우리 애월면 일대가 전부 소개명령이야. 소개명령 났어. 야, 그러면 상가도 이거 소개명령 나자니는가 이렇게 해서 애월을 갔으면 애월간 보니까 모르겠다고 할 테요. 몰라. 이젠 빨리 이 불악에 올라와 보니까 군인이 와니 있어. 와니시니까니 소개명령 이거 어디 나느냐고 내가 물었거든. 물으니까 상가는 소개명령 안 났다고. 그러면 좋다고 해서 이 상가에 소개명령 났다고 해서 더러 포점대로 서르고 준비대를 할 터냐 보니까 이렇게 해놨길래 소개명령 안 났으니까 가만히 집에 앉아 계시라고 있었다가 보라고 이렇게 하니까 군인이 한 일개 소대쯤 여기 놔두고 각 부락에 갔냐고 전부 그날 하루에 전부 갖다주고 애월을 노려갔던가 고뇌를 노려갔던가 전부 노리라고 하니까 전부 노렸었지. 그러더니 상가는 소개를 안 했습니다. 소개령이 내리지 않은 가운데 음력 11월 중순에 접어들자 축성 작업이 시작됐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을 사람들 모두 축성 작업에 동원돼 신속히 성이 완성됐다. 소개 안에 있으니까 그때 동지들 보름서시에 갖다 주고 성을 들으라고 할 때야.
아, 여기도 성 쌓았습니까? 네. 속에 아니니까 성을 주르라고 해서 하니까 성 주르겠다고. 아, 이제 나하고 탁진대당하고 이제 뭐야 계엄사령한테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 불악을 살릴 테면 일주일 내로 갖다 주고 성을 누르라고. 응? 일주일 내로 성 안 누르고 그러면 모두 우리 전부 소개 명령 내릴 테니까 그저 날라고 하겠다고. 들어보려고 하겠다고 하다 직지 그 차로 보니까 이 사람 시금가라고. 군인 같이 와서 이제 불악에 와서 이제 집회를 시켰습니다. 집회를 그 군인 앞에서 집회를 시킨 영어전 성을 안 들고 거두면 소개를 할 테니까 그줄 알라고. 하게 되니까 그줄 알라고 하니까 아이 하더만 성을 들러서 우리가 성 안에서 살 테니까 그줄 하게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니까 내 군인한테 걸어가던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고. 군인 둘만 내버려둔 영어전 이놈들 가보라 이제. 그제부터 시작을 해서 일주일, 5일간에 모쳤어요, 성을. 2칸 높이로 올려서 이 지게를 갖다 주고, 하고 불악으로 갖다 주고, 30m 밖에 떨어 성을 들어, 불악. 집기는 30m 밖에 떨어. 30m 밖에서는 수리탄 몇 격을 해. 낮잠을 정도 30m는. 그러니까 군인도 이제 돌아봤단 말이야. 성을 쭉 돌아보니까 이거면 충분하겠다고 해. 모두 그 안에서 생활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은 마을 방어를 위해 순번을 정하고 죽창을 든 채 보초를 섰다. 그러던 가운데 음력 12월 1일 변흥선에 붙인 변승종이 보초 근무를 서던 중 산사람의 습격에 변을 당했다. 그 이렇게 지금도 여기 우리 상가는 이쪽에는 남아있었다만 그 성을 다 가지고 그 산사람이라고 지금 좀 해서 그 폭도라고 그때는 얘기했죠. 그 입 찾고 이제 와서 침입해가지고 이제 뭐 들어가고 쌀 같은 거 이제 소 같은 거 이제 들어가고 뭐니까 이렇게 그 법에서 이제 그 아마 그 마을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다 어느 부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 어디 그 보초를 세워서 이제 하니까 그것도 그 구역별로 해가지고 그 보초를 서서 있는데 그냥 그 밤에 또 침입을 산 사람들이 침입해서 와서 그냥 축장이라는 걸로 그 찔러보니까 이런데 마구에 찔러보니까 뭐 참 뭐 총살당한 사람도 있고 전부 오지만은 뭐 그런 편이라 싶어요. 그렇게 이제 그때는 그 며칠에 이렇게 한번 교대식으로 예 인원에 여기 이 불악 인원에 그 다 모여가서 몇 명씩 예, 며칠에 하루를 그래 3일에 하루든가 2일에 하루를 하는 데도 있고 예 그렇게 그날이 언제입니까? 아버님 돌아가시면. 그날이 그러니까 이것이 양력으로는 우리가 계산 안 하고 음력으로 지금 저 11월 그 말일 날 양력은 하루 컸다 작았다 30일 때도 있고 29일 있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음력으로는 동짓달이니까? 예, 동짓달 9날 예. 예, 그걸 그 12월 1일 날 돌아가니까 하루를 이렇게 땡겨서 뭐 제사를 합니다. 아, 12월 2일 날 돌아가셔서 예, 돌아가셔서 예, 제사는 그냥 말로 하고. 음력 12월 2일에도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강흥수에 붙인 강윤길이 참혹하게 희생됐다. 예, 뭐냐면은 여기 이제 그 참 여기 성이 있고 여기 이제 그 초소 막을 지었습니다. 해가지고 여기 이제 그 당번을 예 당번 사십니다 해가지고 예, 사다 보니까 그 밤에 이제 그 폭도가 이제 들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창으로 오바 이제 오바 보니까 오바를 이제 벗겨놔서 두고 이제 창으로 막 이제 그 질러버렸습니다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아버지 이제 목숨은 완전 떨어지지 못하고 우리 육촌님이 이제 이 목에서 대기했다가 이제 그 사람들 이제 피해 보니까 그때 그 가망이 틀어가지고 신체를 왠겨가지고 아버지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집으로 모셔가지고 그때에 어린 상황이지만은 한데 참 그 한데 아프대는 보니까 이 여기고 뭐 한데 질러버려 놓으니까 참 이 옆관리 터진 데로 피 쏟는 거 봐가지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 그 육촌 그때에 참 병원장 이제 애월간 데려와다네 인원을 해보니까 불과 5시간이나 안 가겠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그 한 3시쯤 되니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가 묻을라 하니 묻지 못하고 막 뭐 해놓으니까 그때 뭐냐면은 여기 근무자 신디 걸어가지고 여기 문 열어가지고 여기 차 세운 이 알력밭 임시 이제 그 묻어놨습니다. 네, 경연 참 내중에 이제 저 우로 가가지고 장설 지냈습니다. 그 사산 조금 끝난 무렵에. 다른 분 피해는 없었습니까? 아니 그날에는 다른 분은 피해가 없고 예. 그 우리 아버지가 술을 한 잔 잡숴버리는 뭐냐 이런 맛이. 술을 한 잔 잡숴는데 3명이 근무를 여기 초소를 샀는데 이제 뭔 소리 나니까 떤 사람은 이제 이 길로 해가지고 이래 이 연락이 있어서 났습니다. 이 우태로 돌아버리고. 우리 아버지는 얼른 이제 나가질 못해가지고 이 바로 막 이제 그 초소 앞에서 잡혀버렸습니다. 이게. 49년 음력 정월에 접어들어도 산사람들의 습격은 계속됐다. 변대규가 보초 근무 중 희생된 것이다. 정월 초3일 날 밤에 돌아갔습니다. 초이틀 날 지금 제사를 하고 있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그 산사람한테 총 맞아 맞았어. 발에 폭포 진통 맞아서 맞았어. 그래서 저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그냥 노상에서 돌아간 것 그게. 하다가 누구냐 하니까 누구냐고 이렇게 맞대항을 하다가 죽은 것 그게. 당시 몇 살이셨습니까? 26 가타병원에 임술생이다 지금 살아신 80. 무장대의 습격이 계속되자 토벌대의 주민들을 향한 위협의 강도도 심해졌다. 하루가 멀다 하고 주민들을 집합시킨 다음 공포탄을 쏘며 위협했다. 이쯤 마을 주민 4명이 잡혀갔고 그 후 행방불명됐다. 그 밭에 이제 전부 모이도록 해가지고서 전부 모이니까 그 저 중대장이 한 분이 그 저 거기서 이제는 나와가지고서 상가는 이제 뭔가 전부 폭투들이니까 다 쏴버리겠다고 하면서 이제 엎드리라고 해십주게 전부 다. 그래서 전부 다 엎드리니까 눈을 감으라고 해서 눈 감으니까 그냥 이제 총을 세 발을 쏘은 거라 봤어. 세 발을 쏘았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눈뜨라고 눈뜬 보니까 피해된 분도 한 분도 없고. 예, 우리가 그 당시에 전순기라고 한 중대장이 군인이오다 한 게 와서 저 동서부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수능방 정전항으로 다 모으라고 해서 양치수를 심어놓았습니다. 심어놔서 공포탄 세 발을 딱딱 쏘은 지 후제는 죽었단 양치수가 살아왔다. 이렇게 전순기가 말하십니다. 그래서 처형을 시킨다고 해서 동네 사람을 모아놓고. 예, 그랬는데 처형을 안 시켰습니다. 그분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그분들이 데리고 가서 맞어, 같이. 그때가 언제쯤인 것 같습니까? 그게 기축년.
양영호에 붙인 양치선도 행불인 중에 한 명이다. 아마 그 손가락질에 의해서 끌려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주경찰서로 이송이 됐고 제주경찰서에서 이송이 된 다음에 목포형무소로 이감이 된 후에 지금까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목포형무소 전 형무소 자리도 찾아봤고 48년도에 잡혀갔고 4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그 목포 형무소에서 면회를 저희 고모가 갔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고모는 지금도 살아있는데 영등포에 살면서 일부러 목포 형무소까지 면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여러 차례 면회 신청을 했던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우리 동네 이제 한 분이 같이 있었는데 그 한 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해가지고 물었더니 그분 이야기는 묻지 말아라. 벌써 그분은 끝나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형무소에서 살면서도 누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은 이제 대충 감지가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분도 역시 어느 곳에서 어떻게 해서 돌아가는지를 지금 찾지를 못하는 실정이고. 그럼 아버님 재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재산은 돌아간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생일을 위시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을에는 행불인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네 사람. 다들 목포형무소는 아니셨습니까? 목포형무소에 두 사람, 대구형무소에 한 사람, 마포형무소 한 사람. 그렇게 해서 지금 네 사람입니다. 하늘마저 불지르듯 너울거리던 4.3의 불길은 조용한 마을 상가리도 예외는 아니었다. 추수를 하던 마을 주민이 아무런 이유 없이 토벌대에 종합해서 처참하게 사라져야 했다. 보초 근무를 서던 중 산사람의 죽창에 찔린 채 참혹하게 변을 당해야만 했다. 한여름에 따가운 햇살을 즐기며 여름을 만끽하는 한 무리의 어린아이들. 조상의 서러움과 아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들의 웃음에선 이제 더 이상 4.3의 어두운 역사는 찾아볼 수 없다.